헤어스타일을 해야 되니까 머리를 묶었어요. 눈하고 입을 먼저 부분적으로 지워주고 전체적으로 클렌징을 들어가거든요. 비비면 안 되고 약간 지그시 눌러주다가 정말 살살 닦아내요. 예전에는 화장솜 쓰는 거에 대해서 별로 자각을 못했는데 이게 굉장히 홍조 있는 사람한테랑 피부 예민한 사람한테는 좋지가 않대요. 부분적인 메이크업을 지울 때는 좀 꼼꼼하게 지워야 되니까 대충 지우면은 스킨케어 할 때 섀도우가 좀 그러더라고요. 입술도 저는 요즘에는 클렌징 오일을 쓰고 있는데 요거를 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짜서 얼굴에 바르고 롤링을 해줘요. 향이 좋아요, 이거는. 전에는 클렌징 오일이 저한테 안 맞았는지 몰라도 클렌징 오일만 쓰면 좀 뭐 이런 턱 같은데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오일 특유의 그 미끄럼이 싫어서 안 쓰기도 했고요. 요거는 그런 게 없고 미끌거리지가 않아요. 미끌거리지 않고 산뜻하면서도 건조하지 않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좀 좋다고 하면은 다 써본다고 했잖아요. 그 유튜버 분 중에 헤이즐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영상을 보다가 이거 괜찮아 보여가지고 제가 또 써보게 됐어요. 추천대로 진짜 마무리감이 너무 좋아요. 메이크업 하는 것보다 클렌징 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클렌징 할 때 특히나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메이크업 자체가 피부에 좀 독하고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이라든지 기초 제품은 특히나 순한 걸로 쓰려고 많이 염두에 두는 편인데 클렌징 하면서도 순하고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세수를 할 때는 무조건 저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딱 뉘앙스로 세수를 해줍니다. 지금 되게 천물만 나오고 있어요. 좀 진하게 화장을 했다 하면은 제가 원래 쓰는 클렌징 폼도 있는데 그것도 순한 편이에요. 엄청 예전부터 썼어서 진짜 몇 통 썼는지도 못 쓸 정도로 많이 썼거든요. 아벤느 클라낭스. 그리고 저는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적게는 한 번, 많게는 두 번 그 워시오프 팩을 해줍니다. 안 한 지가 좀 돼서 오늘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각질 제거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팩에 알갱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30분 정도 있다가 씻어내면 되는데 씻어내면서 좀 롤링도 해주면 각질 제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써보고 괜찮아서 한 병 더 구입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바르고 냅뒀다가 30분 있다가 씻어낼 거예요. 이제 30분이 다 지나서 굳었거든요. 세수 끝. 저는 처음에 토너를 먼저 쓰는데 요거를 써요. 저는 이거를 충분히 엄청 적셔가지고 닦아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러줘요. 이 토너를 묻혀준다고 생각하고 좀 촉촉해져요. 이거를 좀 냅뒀다가 두들기면서 흡수시켜줍니다. 또 이렇게.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립밤 좀 바를게요. 포포크림이라고 제 동생이 해외에 갔다가 사다 준 건데 되게 유분기가 많거든요. 약간 바세린 같이. 이게 처음엔 저는 얼굴에 바르는 크림인 줄 알고 잘 안 썼는데 근데 립밤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바르기에는 조금 무겁고 자기 전에 입에 발라놓고 자면은 다음날 촉촉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세럼 단계에서는 저는 이
차인박 앰플을 쓰거든요. 이거는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썼을 때 맞으면 줄곧 그것만 쓰는 편이라 목에도 발라줍니다. 클리니크 그 노란 그 로션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노란 로션이랑 안에 다른 로션이 섞여서 나오거든요. 잘 보면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각 다른 제형의 로션이 한꺼번에 나와요. 이렇게 섞어서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막 부분 있잖아요. 밑에랑 위에랑 이 부분을 면봉으로 자기 전에 한 번씩은 닦아줍니다. 기름샘이 있어서 여기서 하루 동안 좀 눈에 붙어있던 노폐물이라든지 좀 닦아내주면서 좀 눈이 덜 건조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마스크 시트팩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거의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은 하는 편인데 저처럼 그 워시오프 팩을 하고 나면은 꼭 자기 전에 팩을 해줍니다. AHC? 그 팩은 비싸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저렴한 거 구매하셔서 자기한테 괜찮다, 잘 맞는다 하면은 자주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제품은 20분 정도 냅뒀다가 떼어내라고 해서 20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20분이 지나서 팩을 뗄게요. 얼굴에 남아있는 에센스를 골고루 흡수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크림을 바릅니다. 라로슈포제 시카 크림이에요. 이것도 좋아서 하나 쓰고 두 번째로 쓰는 제품입니다. 딱 저녁에 바르기가 좋아요. 낮에 바르면 화장이 밀릴 것 같은 제형이라서 이렇게 끝을 냅니다. 별거 없죠? 저는 자러 가겠습니다. 안녕.